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아가기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시 힘을 내주면서 종목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의 강세가 특히 돋보였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 종목별 차별화 전략 오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먼저 정리해 봅니다. 함정남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함정남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원래 대장이 여전히 대장의 모습을 지켜주고 있죠. 잘 가던 종목이 조정을 준 후에 다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이 시장이 되는 놈들은 여전히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한 발 앞서 바라볼 향후 모멘텀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종목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사영관 차장의 종목 만나봅니다. 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아바코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지금 2170에 이어서 4680,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로드맵,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하루였죠. 추가적으로 성장 스토리 이어갈 종목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비상이 정말 빛을 발하는 하루였는데요.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종목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만나보고요. 정경민 차장의 오마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2차 전지 전반에 강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게 오늘 특징이었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주도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게 오늘 좀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런 탄탄한 전반 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총상위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모건스탠리의 빙하기가 끝나간다,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9만 원을 회복을 했는데요. 시총상위 특징주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증권가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또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 기대가 이어지면서 3거래일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1.92%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총상위 특징주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반도체난 완화로 9월 내수와 해외 판매량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미국의 전기차 판매 감소세가 확인이 됐고 러시아 시장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0.56%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9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전과는 조금 달라진 좀 보고서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이제는 빙하기가 끝나간다. 이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 때 담아라라는 저희가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차장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세 종목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끄러울지언정 투자자분들의 수익이 저는 더 감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일단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빼놓고 하이닉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공포심들이 너무 과잉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나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것은 신용에 대한 좀 기계적인 매도가 시장의 좀 공포심리를 자극시키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영국이 스탠스의 변화를 주면서 일제히 좀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국 정책적인 피벗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강달러에 대해서 조금 그 안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글로벌 어떤 정책적인 공조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반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충분히 이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너무나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론의 감산 이슈가 있었고 키옥시가에서도 감산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죠. 결정적인 반도체 반등을 주었던 핵심 이슈일 텐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는 감산할 계획 아직은 없어 뭐 이런 스탠스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감산 발표와 실적 발표와 함께 감산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산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좀 줄여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론만 감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완전히 이제 독보적인 수혜지만 지금 침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 만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디램 가격이 오랫동안 장기 터널에 묶이는 것보다는 뭐 오펙 플러스처럼 우리가 디램 가격이 안정세로 더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반도체 주가에는 더욱더 중요한 트리거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감산이라는 것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감산이라는 것은 조금 충분히 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가 뭐 주주하는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더불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가격은 조금 더 좀 관련주들은 조금 더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반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공급단을 좀 조절을 하면서 기업들의 체력을 좀 다지겠다라는 좀 전략인데 이제 가격이 8만 원대까지 내려가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우려했는데 오늘 장 중에는 9만 2천 원을 터치를 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격은 어떤 대응을 좀 해볼까요? 사실 지금 가파른 상승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를 먼저 채워놓는다는 것이 우리가 공사할 때도 기둥부터 담아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수에서도 좀 신뢰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의미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에너지솔루션이 큰 일을 해냈는데 저의 바람은 여기서 기간 조정을 주기만을 바랍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실 정도로 지금은 단기 저항선에 이제 머물러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간절한 바람은 좀 기간 조정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지금 뭐 저항 다음 지지선을 8만 원 이렇게 잡아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 또는 이제 뭐 물타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지가 8만 7천 원 선에서 지지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조금 이번에 상승의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강한 흐름을 보여 나가겠구나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저항선으로 9만 4천 원이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단기 저항이 9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빠르게 저항 가격을 조금 깨부수고 좀 위로 좀 고공행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거래일 만에 1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 기대가 함께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또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눈높이 우리가 조금 더 올려잡아도 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기존에 테슬라 아주 뭐 독보적으로 가고 있는 업체지만 그 외에도 지금 포드라던가 GM 이런 쪽들로 출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출하량 전망치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
굉장히 좀 심각하죠. 둔화라든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런 고가의 차량들, 특히나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동급에서 1,000만 원 이상 전기차에 손을 활짝 벌려줄 것이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대기 수요가 말끔하게 좀 지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소형, 중대형, 전지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은 4천억에서 4,2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시장 쪽에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의 뒷받침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향후에도 추가적인 실적 상향은 계속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면 9월 중순에 이제 51만 원대를 찍은 후에 40만 원 초반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50만 원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고점을 돌파해서 좀 연속성 있는 상승세를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리우는 추세적인 하락 속에서 반등 정도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전자를 계속 사긴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강도 있는 매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서 9월 중순부터 하락은 굉장히 예쁘게 좋습니다. 신규 매수자들 마치 사라는 듯이 120일선까지 하락을 해주고 바로 반등이 3일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대는 전고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50만 원에서 51만 원 부근을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외국인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은 충분히 돌파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지대는 역시나 시장의 변동성 감안했을 때 121선과 매물대 하단이 몰려있는 한 41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로 지지대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조금 다소 혼란스러운 소식이 있죠. 3개월째 글로벌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전기차 판매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시장의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현대차를 저희가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좀 크게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20만 원일 때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긴 한데 너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있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불안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주식은요,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쌍꺼리를 사면 주식은 이미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꺼리를 산다라는 건 주가 진바닥이나 상승 꼭대기점에서 나오는 모습이지 계속적으로 사는데 주가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둘 다 주가의 상승 목적이 아닌 패시브 자금만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쪽에 매수 주체가 나와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주가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 주체가 손이 바뀔 때 주가는 변곡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실적만 믿고 버텼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고 빠진 자리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했으니 지금까지 너희들은 임무를 잘 마쳤다. 그다음에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싸 보일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그런 모양이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지금의 하락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와 뭐 이런 악재들은 주가에는 이제 충분히 녹아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실적 발표일 텐데 실적 발표가 추세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주가를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주가는 이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도 온 것은 맞지만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앞으로 해야 될 접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현대차가 지금 불편한 이슈는 포드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드 주가랑 동행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아마 더 빠진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포르쉐 성장 이슈 때문에 자동차 ETF는 포르쉐를 그 안에 덩치를 넣었어야 되니 뭐 지금 무거운 것은 어느 정도 이슈가 뭐 가능하지만 포드가 갈 때는 좀 따라가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차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끄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악재들이 좀 시장에 좀 발현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미국에서는 좀 덜 팔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미국의 IRA법 때문에 너무 안 좋아해서 하방으로 더 밀어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추세 상승에서 다시 박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한 마음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시간의 전략을 좀 길게 잡고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저점을 조금 다지면서 횡보를 하는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서 손바뀜이 있으면서 주가를 좀 끌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느긋하게 보자. 그럼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좀 세워가 볼까요? 가격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가격이죠. 17만 2천 원을 뭐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요. 19만 원 선에 터치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잘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더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선물 옵션인가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19만 원 선을 저항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도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갑니다. 박수진 MC.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훈풍이 불었던 2차 전지주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코스모화학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현대차와 한미글로벌, 네이버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네이버와 포스코케미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이버는 포시마크 인수 발표 변동성이 커지며 오늘 하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7만 원이 무너진 네이버, 오늘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반기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며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실적 기대감으로 7% 급등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부터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시마크 인수 발표 후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소 좀 진정이 되는 주가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실적에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용자를 확보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본업의 업황 부진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떤 시각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상승은 그러니까 뭐 이게 전략은 이제 길게 좀 보셔야 되는 정말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상승 요인을 좀 뜯어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일단 낙폭과대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반발 매수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시장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영향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매도가 워낙 얕았기 때문에 시장 수준의 그런 반등은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이제 그 실적과 회계적인 밸류 그러니까 그 가치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가치 대비 주가에 대한 부담은 뭐 정말 좀 확연하게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락의 속도, 뭐 폭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지난 2거래일 동안에 공매도가 많이 청산을 했습니다. 공매도들이 수익 실현을 한 거겠죠.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최저 수준까지 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쏟아지는 이제 그런 수급은 일단락 됐을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좀 짐작이 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시마크 인수가 그 자체가 나빴던 것 같진 않아요. 뭐 실적이 이상하다, 또 너무 비싼 값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자체보다는 인수를 했던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기존 비즈니스는 큰 변동은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큰 미스만 없다면, 아무래도 이제 요 지점 정도에서는, 좀 뭐 방어진을 좀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차트상으로 그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지난 화요일 제가 이렇게 출연했을 때 좀 말씀드렸던 것과 좀 동일합니다. 지금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빠질 만큼은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이전 상황에 있었던 그런 주가까지 그 채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좀 반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의 청산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지금 이틀, 3일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나타났던 게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오늘 분봉인데요. 30분봉입니다. 이제 뭐 30분봉까지 나오네요. 30분봉을 보시면 시장하고 영향 없이 거의 이렇게 좀 횡보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드린 게 이제 중국 당면을 비유를 하면서 어쨌든 하락 다음에는 횡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늘 드렸었는데 30분 단위의 뭐 봉입니다만 그래도 좀 이 횡보를 그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16만 원을 최저점에 그런 좀 지지 이거를 좀 좀 보도록 하겠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이 이평성들이 계속 이렇게 줄줄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반등에 있어서는 뭐 상당 기간 좀 저항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당분간은 한 16만 원, 18만 원 정도의 횡보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청산으로 단기적인 수급 악화는 좀 진정이 된 모습을 보였고 포스트마크 인수도 인수 자체보다는 타이밍이 안 좋았던 만큼 3분기 실적을 잘 체크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수혜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가격 전략 점검을 해볼까요? 네, 지난 출연 때도 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2차 전지 ETF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리튬 광산부터 양극재, 음극재까지 소재를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오늘 이제 포스코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IRA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분류가 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이제 지속적인 증설을 할 것이고 지난 2분기 정도 2분기에는 이제 500억 대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내년 3분기부터는 이제 1000억대로 영업이익이 좀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좀 담보된 성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펀더멘탈을 좀 단단하게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락은 시장하고 비슷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지난 뭐 차트로 이렇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번에 좀 돌아서는 그런 좀 강한 그런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의 약세를 오늘 큰 양봉으로 좀 뚫어냈잖아요. 이런 좀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 좀 에너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켜냈던 한 14만 5천 원 요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전후에 지지선은 14만부터 14만 5천 원 정도의 지지선은 상당히 좀 굳건해 보이고 그리고 좀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평선이 좀 모여 있는 17만 원부터 한 18만 원 요선까지는 좀 저항권으로 좀 인식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펀더멘탈 개선 또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저점을 돌려세우는 에너지는 긍정적이지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보여서 급격한 반등보다는 방향성으로 가는 점진적인 반등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네이버와 포스코케미칼 가격 전략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체크인 스몰캡 종목 만나본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를 만나보는 체크인 스몰캡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은 BHI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모멘텀의 고유가 수혜주로 꼽히면서 120선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오늘 보여줬는데 BHI 지금 부각되는 모멘텀부터 먼저 점검을 받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탑픽을 꼽을 때 꼽았었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폐열 회수 보일러 HRSG라고 하는데 이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60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네옴시티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구축이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에너지원을 완벽하게 구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 발전으로 LNG까지도 같이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HRSG의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수주 이쪽에서도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BHI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일단 대형 원전 기자재 쪽에서 BOP라고 하는데 주요 기자재 쪽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수주할 수 있는 딱 두 개의 업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이쪽에서 주 기자재를 수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 원전 한 기당 BHI가 수주 가능한 금액은 한 10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물론 모멘텀 좋고 많아요. 그런데 실적이 직접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주 받고 이걸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인도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려요. 신규 원전 건설에는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원전 기대감을 품은 채 여기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업체들이 결국은 주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LNG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폐열 회수 보일러 굉장히 중요합니다. LNG 가스터빈의 연소열을 이용을 해서 이런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드는 핵심 설비인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물량 세계 1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인프라들이 갖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폐열 회수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본업이 잘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부업으로 원자력까지 같이 수주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0%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좀 보이다가 이제 좀 저점을 다져가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좀 강하게 올라줬잖아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반등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만 일단 121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과 같은 장대 양봉이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면서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수급을 체크해보니까 기관 쪽,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투신 사모펀드 조합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거의 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조합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1선에서 크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21선 부근의 8% 이내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1선은 한 7,000원 정도로 지금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항은 글쎄요.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장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61선이 위치해 있는 8,200원 부근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좀 투신 그 사모 펀드에 들어오는 움직임을 좋아하시는데 이번 맞아요. 종목도 외국인과 투신 사모가 오늘 함께 좀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나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카메라인데 나무가는 삼성전자의 3D 카메라를 공급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고점을 기록한 뒤로 하향세로 전환을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서 다시 조금 힘을 내고 있는데 성장 모멘텀부터 점검을 받아볼까요? 큰 배경부터 말씀, 지난주에 자화전자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이번 시간은 나무가인데 지금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일단은 2024년에 큰 과실을 딴다라는 마음을 목적을 가지고 큰 기둥부터 세워나가야 될 때 나무가는 거기에
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카메라 섹터, 그중에서 나무가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다 이야기하잖아요. 로봇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로봇, 공장 자동화, 자율주행 차, 그다음에 드론, 이 모든 것들이 의료라든가 전부 다 이 산업의 눈이 카메라입니다. 근데 그 카메라에서 이 TOF 기술을 통해서 3D 센싱 기술, 그래서 입체감을 갖고 이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종목 기업 중에 하나가 나무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탑재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 3월에 그 3D 센싱 개발 기업인 시그복과 이제 로봇용 모듈을 생산 업무 협약을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라는 종목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9월 달에 워낙 초에 좋았다가 시장이 어떻게 방향이 급락으로 전환되면서 막 쏟아냈는데 뭐 지금 반등하는 모습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반등을 주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나무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게 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서 무려 14% 정도 올랐거든요. 네. 좀 연속적으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다 말씀드리는 것이 되게 비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이 심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산업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었을 때 월봉으로 보시면 사실 뭐 저항선이 14,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 번, 네 번을 두드려 맞은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 가면 또 빠질 거야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돌파한 새로운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짜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래요. 이럴 때 10% 먹고 15% 먹고 이익 실현을 해버리다 보면 나중에 2년 지났을 때 아유 나 그 종목 만 원에 샀었는데 그리고 근데 지금 주가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나무가가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월봉상의 흐름을 봐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주가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그 종목 거래했었는데 라는 좀 추억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좀 주목을 해서 저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체크 스몰캡 나무가 그리고 BHI 전략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부각되는 성장 모멘텀들을 잘 따라가시면서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조회수 업앤다운 다시 만나봅니다. 박수진 MC.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역시 2차 전지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또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과 세비캠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외 바이오주인 HLB, 네이처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과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하이니켈 투자 매력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며 5% 상승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 2차 전지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됐습니다. 모회사 코스모 화학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면서 향후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0%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 다른 2차 전지주에 비해 탄력이 다소 약하다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세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정확하게는 오늘 이제 2차 전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체인들이 이제 주된 이제 그런 하루였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좀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전방위 업체인 삼성 SDI의 좀 주가 탄력이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두 종목이 같이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현실적인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재 수급 불확실, 그리고 가격 인상,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우려가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IRA 대응에 있어서 삼성 쪽이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에서 약간 비껴서 있다라는 점도 다른 이제 소재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탄력이 약한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싶고요. 공매도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공매도 세력들한테 좀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상반기 실적은 굉장히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뭐 하반기에는 영업이 2,400억, 순이익이 한 1,700억 정도의 수준을 달성을 해주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이런 원자재 수급이 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익 수지 어느 정도 변동을 줬는가. 여기에 따라서 멀티플이 좀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래도 시장 따라서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다소간의 검증의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오랫동안의 이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특징적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 한 5거래일 정도의 이 하락세를 이제 역시 이제 오늘 양봉 하나로 뚫어냈다는 점이고, 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 영향도 어느 정도 이제 코프로비엠에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조정을 받아야 될 곳까지 받았고, 반등이 나와야 될 곳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검증의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코스닥이 반등할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조금 시각을 올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언급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이 장기 이평선들이 좀 모여 있는 한 11만 원 선부터 9만 원 중반선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증명하는 이제 그런 기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느냐와 시장 지수 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성장하면서 니켈, 코발트, 또 망간 양극화 물질 부분의 매출 성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코스모화학과의 시너지 효과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단기 강세는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함께 좀 강세를 좀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는 이제 전기차 쪽 이런 양극화 물질을 좀 납품하고 있고, 이제 삼성 SDI는 이제 ESS 쪽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현재는 이제 2만 톤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양극재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내년 5만 톤, 내후년 7만 톤에서 향후에는 2025년까지는 한 20만 톤까지 좀 증설이 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모회사인 코스모화학이 이제 공급을 해주는 수산화 리튬, 또 니켈, 코발트 이런 거와 좀 시너지를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기관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좀 한 것 같고요. 차트로 본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5만 원을 깼을 때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보다는 좀 못 받쳐준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5만 원 선을 가까스로 좀 지켜냈고,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양봉으로 좀 돌려세운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항선은 이평선들이 좀 놓여 있는 한 6만 원 선을 저항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멀티플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난 저점과 지금 한 60일선이 지나가고 있는 60일선과 21선이 지나가고 있는 그 저항선 정도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면서 약간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다시 비상을 준비하는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과 코스모 신소재 점검해 봤는데요. 성장 스토리 미리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투데이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유망주는 함정남 차장이 일진파워, 사영관 차장 루트로닉, 그리고 정경민 차장이 자화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일진파워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뭐 잘 가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좀 못 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미리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될 종목이 원전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일진파워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리 째려보고 있자. 네. 지금 뭐 이제 가격을 보면은 8월 그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밀리는 종목은 정말 좀 흔한 것 같은데 네. 일진파워 역시 지금 조금 밀렸습니다. 뭐 기술력과 경쟁력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조정, 실망, 매물까지 다 나와 얻어맞은 자리지 않나. 그리고 지수를 꼬박꼬박 잘 쫓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지수를 잘 쫓아가고 있어서 최근의 하락은 지수의 하락에 덩달아서 함께 밀린 자리이다 보니 주가가 좀 낙폭이 좀 심해 보인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가 관련돼서 두 달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이 유가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제부터는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시 진입을 하면서 그동안 재워놓던 천연가스와 기름들과 풍력을 통해서 올 겨울을 잘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쓴맛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결코 방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력을 한다라는 것도 급하겠지만 가장 먼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것은 원전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기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지쳐있는 포기 물량까지도 좀 나와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최근에 하락은 지수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턴해갈 때 이 자리에서 좀 지금의 시장이 대형주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순환매가 즉 기다리면 나에게도 순서가 오는 그런 장이 앞으로 좀 연출이 되리라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원전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보초병이라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보초병을 보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을 겨울 이제 추운 계절을 좀 코앞에 두고 비교적 빠르게 에너지를 당겨올 수 있는 원전이 다시 각광을 좀 받을 것이다. 째려보고 네. 지금 보초병을 세워도 돼도 좋은 자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거래는 말라 있기 때문에 투심이 이제 뭐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파하면서 지금 지지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이전의 저항이 지금의 지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는 자리가 지금 13,500원이지 않나라 보여지고 있고요. ADX가 추세라고 보여질 때 내일 한 번만 캔들이 14,500원을 내일 장중에 한 번만 그 위에 있고 오늘의 저가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 추세선이 드디어 꺾여 나갈 수 이제 하방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DI가 10 이하면은 낙폭 과대다라고 해서 매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트를 대응하는 전략인데요. 지금 뭐 모르 보나 부담이 없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 내일 밤에 뉴스가 나온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럴 때 담아두자라고에는 손색이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핵 폐기물과 관련돼서 미국과 공동 연구를 했는데 사실 탈원전 전 세계가 탈원전으로 가면서 이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원전이 복귀되면서 이 보고서가 다시 정식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핵 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일진파가 가장 앞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런 매력도 별개로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사영관 차장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루트로닉 보겠습니다. 뭐 루트로닉 하면 미용 의료기기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기업인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순항을 하면서 뭐 최근에 수출 통계도 좀 잘 나오면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들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미용 의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루트로닉을 비롯해서 클래시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두각을 보이면서 제품 판매가 실제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적까지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이제 유럽에서 아큐커브라고 첫 번째로 공개가 됐는데 이 전자석 자개를 신체 환부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미용 기기에서 의료 쪽까지도 넓혀가고 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종목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단지 미용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조금 치료를 해주고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컨디션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트폴리오는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UFC 선수도 루트로닉의 아큐핏을 쓴다. 빠른 재활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주가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제품들 관련해서 마케팅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북미라든가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검증받은 제품들이 여전히 많이 나가고 있고 수출에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나 루트로닉 같은 업체들은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그리고 동남아 같은 쪽들에서 환자 한 명이 방문을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GDP의 차이와 직결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엔겔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쓰고도 돈에 여력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선진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도 크고 또 미국 비중도 좀 크고 그리고 아큐커브라는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까지 하면서 뭐 미용뿐 아니라 좀 의료까지 함께 좀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장 하락 때문에 같이 실적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하락을 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바로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흐름들, 외국인 지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시 접근을 해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지난주에 사실상 되게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120주선, 좀 장기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15,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주에 올리면서 밑꼬리가 달렸고요. 이번 주에는 강한 양봉이 아직까지는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율도 어떤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나간다. 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이고요. 중장기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25%까지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늘려놓은 상태고요. 아마 이런 레퍼런스라든가 수출 비중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들의 지분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은 조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 때는 한 61선 61선이 아니고 35주선이네요. 35주선이 위치해 있는데 이게 지난번 가격대가 8월 초에 올라갔었다가 2주 연속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막혔던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35주선이 위치해 있는 2만 1,000원을 저항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화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서 함정민 차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하셨던 종목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그 애플이 증산을 좀 다시 좀 취소를 하면서 되돌리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하향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19,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소 좀 진정이 된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좀 다시 비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좀 사실 억울하죠. 뭐 아직 애플한테 매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향후에도 애플에 대한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 좀 미리 시장이 좀 파악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빠질 만큼 빠졌고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담보된 성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치고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다쳤다 이런 좀 논리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휴대기기에 들어가는 뭐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 오토포커스, 진동 모터,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PTC 히터, 뭐 전장용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력 이제 생산품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은 내년 3분기부터 그리고 현대차는 지난 분기부터 납품이 좀 시작됐었죠. 아무래도 이제 애플에 대한 실적은 뭐 아직은 한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찍히는 실적은 거의 다 약간 중소형 그리고 중저가용 이런 휴대폰 쪽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잘 팔리지 않았으니 뭐 실적이 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현대와 기아에 들어가는 이제 EV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PTC 히터 정도만 지금 어느 정도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듈단으로 들어가는 실적 정도는 가만히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요즘 뭐 자동차를 계약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속도는 뭐 내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뭐 이런 뭐 컨센서스 회사에도 준 가이던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한 3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보더라도 저는 뭐 300억 정도의 순이익은 충분히 좀 예상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다른 부품들도 어느 정도 매출에 좀 기여를 좀 해준다면 뭐 내후년에는 더 큰 실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 한 300억 정도의 순이익 그리고 과거 평균의 PER 정도를 본다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도 한 5천억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좀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엔 시장 상황이 좀 수상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차트로 보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지난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었고 지금 오늘 좀 강한 양봉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좀 탈출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저항은 뭐 200일선, 뭐 60일선 이런 좀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25,000원 선 정도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가 지금 가장 많이 좀 들고 있는 가격대가 26,000원대인데 조금 더 강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함정남 차장의 일진파워, 사영관 차장의 루트로닉,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자화전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함정남 정경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코스피 좋았는데요. 내일도 빨간불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